안녕하세요. 패션의 슈퍼 식스타입니다. 제 구독자분들 안에 이제 가을을 슬슬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Y2K를 필두로 하는 좀 포인트 있고 좀 개성이 강한 그런 룩들이 참 대세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깔끔한 룩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약간 비주류 느낌? 이런 느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가을에는 깔끔한 룩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어깨에 딱 힘을 주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FW 패션쇼를 보면서 기존 주류들의 스타일도 많았지만 올드머니를 대표되는 룩들 대세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럼 올드머니 룩은 뭐냐? 뭐 쉽게 얘기하면 좀 기존 부자들의 그런 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르주아의 그런 룩들이라는 거죠. 화려함보다는 간결하고 심플합니다. 로고 플레이보다는 그 제품 본질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하는 것이 큰 특징이죠. 클래식하고 좀 전통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특유의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재랑 핏 그런 분위기만 잘 맞춰주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이 저는 셔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가 셔츠란 아이템 이야기했을 때 단정하고 깔끔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처럼 말이죠. 물론 비싼 셔츠는 그만큼 특유의 색감도 좋고요. 터치감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아이템들에 비해서는 가격 범위도 넓고 그만큼 선택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근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이트 셔츠는 무조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체크 셔츠부터 스트라이프 셔츠든 패턴이 들어간 셔츠도 활용도가 높을 건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드하기도 정말로 괜찮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러분들께서 좀 핏별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입는 것만으로도 여유로운 분위기 낼 수 있는 뭐 세미 오피스의 그런 셔츠도 좋을 것 같고요. 포멀한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레귤러 핏의 셔츠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분위기를 정말 잘 연출해야 되기 때문에 핏별로 준비를 해두시면 더 다양하고 멋진 스타일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구두도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아이템이죠. 네, 개인적으로는 올해 페니로프가 좀 더 주목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비슈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나는 구두임? 라고 좀 대놓고 드러내는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로퍼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특히 페니로퍼 같은 경우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심플한 그런 느낌의 구두잖아요. 그러면서 단정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좋고 또 신고 벗을 때 간편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컬러도 요즘엔 다양하게 나와서 선택 범위가 넓기도 하고요. 유행하는 그런 아식스부터 뭐 나이키 아디다스든 이런 신발들은 사실 유행이 지나면 좀 신기가 애매하거든요. 근데 로퍼라는 거는 한 유행이 없죠. 한번 사두면 진짜 꾸준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투자하면 쉽게 뽕 뽑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가을에 좀 과감하게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뭐 니트를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하지만 올드머니 룩은 특히 소재가 중요한 그런 룩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착용자와 보는 사람이 확 와닿는 그런 아이템이 저는 니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재라든가 그 혼합 비율에 따라서 제품이 엄청 싸 보이기도 하고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올해는 캐시미어 니트는 꼭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캐시미어 들어갔다고 하면 가격이 쭉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구매하기 좋은 제품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래도 너무 이런 가격대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울 중에서 메리노 울로 만든 그런 니트 제품들이 있거든요. 일반 울보다는 가벼우면서 따뜻하고 좀 울 특유의 거친 느낌도 별로 없기 때문에 편하게 입기 너무 좋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니트가 있겠지만 올해는 특히 소재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선택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뭐 타이를 매는 사람은 좀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그런 느낌을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를 안 하는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이고 좀 트렌디한 그런 분위기를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타이를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타이가 소재에 따라서 주는 느낌도 확 바뀌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좀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실크 타이의 경우에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함께 패턴이나 컬러에 따라 주는 분위기가 다른 만큼 쉽게 포인트를 챙겨줄 수 있습니다. 아이비룩이나 뭐 프레피룩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타이를 처음 선택을 하신다면 첫 번째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러프하면서도 가볍게 착용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니트 소재의 타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타이 자체가 주는 그런 분위기를 쉽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타이도 저렴한 가격부터 좀 높은 가격대까지 가격 범위가 넓은 만큼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죠. 바로 정장.
수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일 정장을 입고 다니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정장보다는 활용도가 높은 자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뭐 가장 접근하기 좋은 자켓이 바로 블레이저죠. 뭐 싱글이냐 더블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분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데일리하게 입기 정말로 좋죠. 하지만 올해는 아이템 자체보다는 뭐다? 소재에 집중을 해보자. 요즘은 울로 만들어진 블레이저가 정말로 많습니다. 울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확실히 터치감이 다르거든요. 아니면 캐시미어로 만든 블레이저 제품들도 있습니다. 물론 가격대가 비싸기는 하지만 이런 아이템들은 한번 사두면 오래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하는 분들도 정말로 많거든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패션이라는 거는 부담스러운 만들기 때문에 자신의 지갑 특징에 맞게끔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케이? 근데 기본 블레이저는 너무 좀 심심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페링몬 패턴이나 체크 패턴과 같은 자켓들도 클래식한 분위기를 주는 아이템들이에요. 이런 패턴들을 활용하면 가볍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럽게 포인트를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평소에 활용하는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셔서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드만 해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좀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템들을 좀 믹스해서 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패션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올 가을에 더 멋지게 옷을 좀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